저희가 이제 그 아까 중립금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금리가 선반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뭐 기준금리는 이제 페드에서 정하는 건데 시장에서 기준금리를 우리가 추정하려고 하면 어느 금리를 우리가 이렇게 참고로 하면 되나요? 일단 연준이 이제 정례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면 올해 그리고 내년 그리고 이제 금리의 평균 수준에 대해서는 이미 3월 FOMC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3월 FOMC에서 1.9, 내년에 2.89 정도 예상을 하고 3월 달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금리 자체는 4배로 먼저 올라가 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연준이 남아있는 정례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올리는 횟수 그리고 그 속도 그로 인해서 이제 연말 정책 금리가 2.5% 정도로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거또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금리 중립금리 수준 정도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많이 보는 지표가 결국에는 이제 미국채 10년물, 2년물 이런 걸 통해서 대략적인 어떤 시장 금리도 파악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 정책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시장 금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연준의 정책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장 먼저 빠르게 반영하는 게 그래도 2년물 금리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2년물 금리의 수준을 놓고 대략적으로 연준의 금리를 올리는 폭, 강도 정도를 가늠하는 것들이 가장 손쉬운 어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뭐 이미 2.5% 넘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미 시장 선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시장에서 약간 다른 견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2년, 10년 금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 연준의 그 통화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건 2년물 금리고, 그다음에 10년물 금리는 뭐 향후 경기라든가, 인플레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반영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일드 커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어떤 또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드 커브 역사 이런 걸볼 때는 2년보다는 3개월짜리라고 봐야 맞습니다. 된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아직 3개월짜리 금리는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역전이 안 됐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직 3개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직 그뭐 시장에서, 중립금리를 반영하는 수준은 뭐 2년짜리 금리는 이미 다 하고 있는데, 3개월짜리 금리는 훨씬 더 낮은 수준에 있으니까 조금 더 기준금리가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예, 맞습니다. 아마 상반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5월, 6월, 7월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오히려 이제 6월달 75bp 올려놓으면 그 이후로는 이제 베이비 스텝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거와 일반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건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일단 금융시장이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기 시장 때문에, 참여들의 관심사항은 주식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을 편안하게 좀 해주는 쪽으로 좀 연준이 해주기를 원하니까 항상 보면 매파적이기보다는 덜 매파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좀 반영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올해 미국 증시가 사실 변동성이 좀 컸었지만 그래도 항상 드리는 얘기가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증시의 변동성은 좀 일시적일 수 있다 얘기를 좀 드리는데 그 바탕에는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경고함을 좀 가지고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단장님이 얘기하신 10년물, 3개월물 금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금융시장은 10년물과 2년물을 관심 있게 보지만 사실 중앙은행들은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를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 아직 역전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던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따른 1, 2년 뒤에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는 거는 좀 약간 확대 해석된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결국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일어났던 시점은 금리를 인하했던 시기에 나타났던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연준이 금리 흐름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갔던 시기를 염두에 놓으면 보통 금리 인하기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고 실제적으로 이제 1년, 2년 뒤에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사실 올해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초입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2년물, 10년물의 금리 역전은 저희가 보기에는 미국 경기 침체를 현실성 있게 반영하는 지표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어서 10년물, 3개월물이 역전되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미국의 경기가 견고하다는 얘기를 좀 계속 강조해서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이제 올해 연준이 미국 경제 성장률을 2.8% 정도 제시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작년 수치랑 좀 비교를 해보면 견고하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미국이 5.7% 경제 성장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절반은 사실 허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반영을 해보면 2.85%가 실제적인 작년 미국 경제 성장률인 거죠. 근데 올해 연준이 2.8% 경제 성장하겠다고 제시한 것 자체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올해 더 개선될 여지를 염두에 두고 성장률을 발표를 했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 발표한 수치 자체는 리오프닝을 반영하지 않은 되게 보수적인 수치를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2분기 때 만약에 리오프닝이 강화되는 모습들이 반영되면서 이게 실물지표 개선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사실 작년보다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더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상반기 때 나타났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실제적인 미국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거를 반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확률적으로 낮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 경제의 견고함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상반기가 지나가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 자체도 결국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걸로 시장을 해석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은 하반기 때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